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묻고 대답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나의 전부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대신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물으시고, 대신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전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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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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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구원 나의 목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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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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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친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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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소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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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목자는 그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흔한 직업이 아니지만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뭐 흔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 목축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목자를 비유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그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예언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언서에서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목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사야 56장 11절에는 몰지각한 목자들, 에스겔 34장 2절에서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 스가랴 11장 17절에는 양떼를 버린 목자들, 그래서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고 이런 지도자들을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양들, 불쌍할 양들을 성경에서는 목자 없는 양, 흩어진 양,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불쌍해진 그런 백성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어진 자리와 힘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이런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로 세우시죠.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너는 목자 같은 왕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인도입니다. 인도.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인도하시면서 근심, 걱정, 위험에서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최고의 대접을 해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 대접을 하시는 것이고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원히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일 때 그 양들은 참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고 또 보호를 받고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의 예우를 받고 사는 것, 그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의 진짜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이 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렇게 되면 순종했을 때 이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었는데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면서 그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고요. 근데 그가 눈이 떴을 때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을 데려다가 닥달을 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제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설교가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쫓아냈던 그 시대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그들을 꾸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와 타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타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바리새인들은 타인이라는 것을 은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목자와 도둑이나 강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목자는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도둑이나 강도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자는 꼴을 주러 문으로 들어가지만 도둑이나 강도는 양을 훔치러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지만 도둑이나 강도는 양을 탐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양을 살리고 먹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목자인데 양을 탐내는 사람이 도둑이나 강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부유하게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그것이 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하고 타인, 목자하고 도둑이나 강도를 비교하시면서 그때는 강도가 약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을 또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지만 사꾼은 돈 받은 만큼만 양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싸워서 양을 구하지만 사꾼은 이리를 피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양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생명을 주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좀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 거부할 수도 있나? 네. 버릴 권세, 얻을 권세 내가 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뭘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스스로 기꺼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가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격해야 할 고백이고 찬송해야 될 내용이고 간증하며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구하기는 구하지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잘 양육하고 먹이고 또 때로는 짐승들 왔을 때 보호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을 구하는 그런 목자는 그 시대에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이고 일반적인 내용도 아닌데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친 사람이더라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미친 짓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일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미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우리 가슴 속에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격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감격 속에 살 수 있고 보호하시고 또한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인생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그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또 그분의 뒤를 잘 따라가는 행복한 우리 또 신실한 양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목자 두 절 부르시고 찬송가 570장 계속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전부 아멘 예수 나의 목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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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앞에 기도 제목 한번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풍성한 은혜, 보호의 은혜, 또 자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달라고, 우리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계시고 믿음의 회복을 장기 또 환자분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병하는 분들에게 또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생업에도 또 회복의 은혜에 복을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젊은 패기 있는 신앙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고, 우리 학생들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아름답게 또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보호함을 받는 삶을 살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같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양같이 하나님 아버지 또 미련한 저희들이고 양같이 고집스러운 저희들인데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분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했었다고 행복하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양인 저희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참으로 힘든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또 하나님 교회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다시 신앙의 시동을 걸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장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생업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또 지체들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생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을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생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꿈을 가지고 패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엉크어놓은 이런 질세 가운데서 꿈을 포기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뇌가 있는 청년들 또 하나는 또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청년,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유혹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좀 또 아픈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진아파트 강성욱 집사 어저께 또 예, 교통사고로 47세로 이렇게 별세했습니다. 우리 장순남 군사님 또 가슴이 미어지고 있고요. 우리 공선수 집사님, 연진이, 연서, 민철이 참 갑작스레 당한 이 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장성한 권사님과 공성주 집사, 우리 연진이, 연서, 민철이 또 위해서 한번 장례를 위해서 한번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강성욱 집사 젊은 날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장성영 권사님 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정의 마음,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여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선주 집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연진이, 연서, 민철이 하나님 아직 우리 어린 학생들인데 이 충격이 하나님 평생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며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밝은 모습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장래가 많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를 물으면서 신앙과 삶을 또 잘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 나의 목자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분명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 잘 따라가며 인도함 받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의 복을 경험하며 보호하심의 복을 경험하며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양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환경적인 또 신앙적인 건강과 관계된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신앙과 건강과 생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 자랑하며 또 아름답게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오늘도 왔습니다. 와서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자신의 신앙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사오니 평생 책임져 주시옵시고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강성욱 집사 하나님 젊은 날이 먼저 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순상 권사님, 또 홍선주 집사님, 연진이 연서 민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면서 새로운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을 책임져 주옵시고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고 값지게 보내면서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성욱 목사님 장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삼성 장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